나라 상황이 좀 어려울 때라든가 남북 관계가 힘들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하는 것을 좀 피부로 느끼게 된게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나.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됐다 한게 느껴졌는데 뭐 그럴 때나 감옥을 가셨을 때나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랬을 때뭐 저희 가족들 중에 누구도 아 그냥 적당히 좀 타협하고 편하게 사시면 좋,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시나 이렇게 원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옳은 길이고.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이 책을 읽으시고 이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 당시 정치인들 중에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 내고 어떤 이론적 체계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항상 책을 끼고 사셨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76년에 처음 감옥을 가셨는데 그 때만 해도 영어를 잘못 하셨거든요. 근데 감옥 생활 2년 하신 후에는 영어 그 참고서를 놓고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실 정도로 감옥에서 배운 독학한 영어로 그 정도로 굉장히 학구적이셨죠. 형님들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놀아주시고 뭐 이러실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밖에서 워낙 중요한 일을 하시단,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성적을 높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셨고 학교 공부 못지않게 이제 중요시 하셨던 게 독서, 좀 유익한 교양서적을 계속 읽도록 권하셨죠. 심지어 감옥에 계실 때도 이 추천도서 목록을 적어서 편지에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러셨었죠.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항상 의식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뭐 80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도 다른 집 같으면은 어머니가 좀 적당히 타협해서 목숨을 살려라 이런 권유를 하셨을 텐데 저희 집은 거꾸로. 전두환 정권과의 타협을 권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옳은 길을 가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이 다들 있었죠.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행운의 여신은 항상 미소 띈 얼굴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어떨 때는 험악한 얼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위기나 악재로 보이는 것도 잘 대응하기만 하면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남들은 감옥에 가면은 그것을 이 불행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쌓고 내 자신의 이 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하고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뭐 납치 사건도 본인이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국제적인 인사로 만들어 주는 엉뚱한 효과가 나왔고 미국으로 쫓겨나셔가지고 망명 생활하신 것도 남들이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탄압받던 이 민주주의 이 투사가 미국에 갔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고 그때 만들었던 인맥이 나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인맥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이 외환 위기 극복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나중에 결실을 정말 크게 결실을 맺은 것이죠. 다들 아시는 이 선거 구호. 준비된 대통령, 그것이 아주 그분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세번 실패하고 네 번째에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대통령 수업을 30년 이상 하시고 나서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정치 안 하다가 갑자기 반짝 인기로 정치 입문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laughs>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일종의 인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미 머릿속으로는 10번, 20번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신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매끄럽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6.15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과 상대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일종의 김정일 위원장과 모의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감옥에 계실 때부터 머릿속으로 내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서 단판을 하게 되는 일이 온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100번, 1 0 0번 연습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다돼 있으셨던 거죠.